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2주 만에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교육부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 신임 총장 부임 후 수교 과정을 거친 뒤 다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결과는 개정안 의결. 찬반 논의 끝에 학칙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부산대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 규모로 의대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지만 내년 의대 신입생은 163명을 뽑게 됩니다. 동아대 의대는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인제대와 고신대도 기존보다 늘어난 10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직과 기존 의대생들의 강의실 복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선 양질의 교육을 이어가기 어렵고 의사수 늘리기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해결책이란 근거 역시 부족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은 대법원에 적각 항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연기시켜야 된다고. 학칙 개정안 통과로 입시행정 마비란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와 의대생 유급위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의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